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오늘도 물템 사용 설명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유피코리아사의 고급형 버튼식 외부 여과기입니다. 네, 여기 딱 보시면 익스터널 필터가 되어있죠. 외부 여과기란 걸 알 수 있고요. 미국권에서는 캐니스터 필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230 모델이고요. 적용 수저가 60에서 90cm로 되어 있고요. 물 추수량은 1시간에 1000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품의 구성품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 박스 안에는 호스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본체입니다. 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인, 아웃이 있고요. 인은 어항에서 물이 들어가는 입수구고, 아웃은 여과기에서 물이 나가는 출수구로 보시면 됩니다. 배큐 타입이라 여기 에어팬은 에어 버튼이 여기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밑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세게 여셨거나 이랬을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런 구조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향 그대로 딱 공간이 보이게 돼요. 여기 딱 이렇게 껴주시면 네, 정상 작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빡빡하다 그래서 세게 하셨을 경우에 날개가 떨어졌다 그러시면 이렇게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제일 윗칸은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고요. 230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작은 바스켓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칸은 검은색 스펀지, 중간 칸에는 파란색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칸은 비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위거 이거를 빼서 제일 아래 놓고 여과제만 채운 다음에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넣을 때는 하나씩 한 칸씩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과제를 채울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올 정도로 채워서 이게 제대로 안 닫힌다 그러면 이 누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여과제를 너무 과하게 채우지 마시고 이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밑칸이 잘 잠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양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닫혀야지 이게 만약에 겨우겨우 닫힌다 그러면 안에 바스켓이 잘못 세팅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물이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소리를 잘 기억하셔서 요 소리가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누수 얘기했는데 외부 여과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박스 바스켓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아서 유격이 생겨서 여기서 새어 나오는 경우와 이 안쪽에 있는 이 고무 박힌, 고무가 경화되는 경우에 누수가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고무만 파트만 바꿔주면 되고 박스만 재정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누수 문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이 셀 수 있는 부분이 싱글탭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랑 뭐 이런 데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이런데 새 제품에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교환을 받으시고요. 뭐 오래 사용하셨는데 누수가 발생한다 하시면 이거는 부품을 팔거든요. 그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여과기를 쓰시다가 출수량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 헤드 부분 안쪽에 열어보면 요 모터 부분이 있습니다. 요 자석 부분, 요 모터 부분에 이물질이 끼거나 이 안쪽 부분에 이물질이 껴요. 그럴 경우에 확실히 파워가 약해지겠죠. 주기적으로 청소하실 때 여기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샤프트도 들어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저도 많이 해먹었는데 청소할 때 떨어지면 이거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셔서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높이 두지 마시고 안 떨어질 만한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요 부분들이랑 요런 데까지 잘 청소를 해주셔야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출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량이 떨어지는 또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입수구,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입수구가 이 망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수초가 끼거나 이런 이물질로 그러면 당연히 이 본체에 들어가는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가는 힘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기 꼭 체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싱글탭을 보시면 여기도 인 그리고 아웃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부분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고정은
밑에 부분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 230 모델 같은 경우는 인 입수구가 1622 호수고요. 출수구가 1216 작은 호수예요. 그래서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고 호수도 마찬가지로 구경에 맞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호수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끼실 때는 항상 요 헤드 부분 요 부분을 조심하세요. 싱글탭의 요 부분을 조심하셔야지 이게 꺾이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꼭 잡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수 끼고 나시면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으로 확실하게 돌리셔서 호수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입수구와 출수구를 설치를 할 건데요. 구경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어항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가 있어서 어항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거치가 됩니다. 자, 주의사항인데요. 본체에서 나오는 이 호수가 이거보다 길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축 늘어지겠죠. 이렇게 늘어지면 압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꺾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호수 길이는 설치하시는 어항에 맞게 약간은 타이트한 듯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딱 타이트한 선이니까 요 정도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위로 자르시면 되고요. 입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넣어주시면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저 부분이 빠지면서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수 부분은 좀 넉넉하게 길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외부 여객을 끼시면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식. 네,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포가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정상 작동이 됩니다. 이 레인바를 활용해서 레인바를 안 쓸 때는 여기만 빼서 이렇게 직선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완료된 거고요. 네, 이렇게 출수량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다 그러면 이제 레인바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레인바를 달아주시면 여러 갈래로 물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요 입수구 끼워주시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외부 여객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물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딱 약한 이 입출수구 부분은 절대 여기를 잡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부러지거나 유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셀 수 있고요. 여기도 잡으셔도 되는데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칫 들다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을 잡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hold here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잡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UP코리아사의 보급형 터치 제품 230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물템 사용 설명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imal Law TV.